네, 오늘 함께할 두분 전문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와원의 파트너 강주영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슈들을 좀 점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죠. 본격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시장은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적 관련주들 중에 네이버도 좀 눈에 띄어요. 네이버가 깜짝 실적 내놓으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인데 이 호실적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염정 멘토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 자체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도 역시나 좀 경계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거래대금이 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2차 전지 섹터의 또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또 이어지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장세 속에서 한두 종목씩 좀 빛을 본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장사들 중심으로 예상치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은 일단 70% 정도 이상이 기존의 시장 네. 기대치를 좀 상회한 부분이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종목별로 앞서 말씀하신 네이버라든지 최근에 현대차 중심으로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의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었던 급등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별 장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좀 남아있는 중소형 종목들 쪽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중심으로 좀 상승세, 일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실적이 좀 좋았단 말이죠. 근데 앞서 그 이상로 멘토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의 뭐 개인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봐야 될것 같습니까? 강주정 멘토가 셀트리온 좀 봐주세요. 예, 셀트리온의 경우에 그다지 좋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 네.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던 일반 이제 예전에 검사 키트라든지 하는 부분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좀 넘기면서 일단 일회성 비용 부분이 조금 생기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있었고 그 부분 반영을 해서 같이 보면은 셀트리온이 실적이 좋아진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단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일단은 미국에서의 어떤 뭐 상품의 허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부분이고, 램시마의 경우에도 미국 쪽의 매출 자체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시장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향후에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제는 다시금 예전에 우리 셀트리온 되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시절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조금 더 봐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반면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실적이 좀 3분기로 이렇게 이연된다, 밀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염정멘토.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조금 폭으로 좀 하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단에서 이제 194억 원, 전년 대비 한50% 이상 급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6%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3%대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한 모습이 최근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일단 3분기 정도로 좀 이연이 되고 순연이 된다라는 이런 리포트 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2분기까지도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의 신규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기체 부품 추가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일단 3분기 이후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사실 시장에 좀 밀려서 좀잘못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실적 부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좀 소외되는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강주영 멘토는 위메이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위메이드가 갑자기 주가가 오르거든요. 물론 어제 MS하고 콘솔 게임 뭐 같이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오늘 이제 위메이드 실적이 발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일단 그 게임주에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예전 이제 중국에서의 판호 개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먼저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조금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주 관련해서 넥슨 게임즈 보시면 넥슨 게임즈는 먼저 주가가 지금 뛰고 있는 게 일단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미 추세를 일단 넘어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게임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보는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이전 저점 언저리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게임주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반등을 계속 알게 모르게 순차적으로 지금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위메이드가 이제 그 후속타로 또 개인들의 어떤 매수 심리가 좀 자극이 되면서 좀 반등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미 흐름 자체가 돌아서 있는 종목분들한테 먼저 관심을 그쪽이 주도주일 수 있으니까 그쪽이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라는 뭐 게임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좀 있다고 하죠. 이것도 좀 주가에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어쨌든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위메이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뭐 다들 실적 나오니까 실적이 또 나오고 나면 주가 흐름이 또 바뀔 수 있을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게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얘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장기적으로야 로봇에 대기업도 관심이 많고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는 로봇 기업들이 많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로봇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염정 멘토 얘기 좀 하시죠. 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반등이 나왔지만 뭐 지난 후반부터 조금씩 이제 바닥권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어제 오늘 좀 연달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최근에는 로봇주가 좀 한동안 한 달 넘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낙폭 과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묻어 있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라든지 대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면서 전체 로봇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더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로봇 개정안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무엇보다 이제 공급과 수요 면에서 사실 원활한 모습을 좀 보여줘. 한마디로 이제 로봇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좀 체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로봇 산업이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정책적인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제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동시에 좀 수요와 공급이 좀 맞닥뜨러지는 이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뭐 상반기 내 일단 로봇 관련된 법안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었던 로봇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염정 멘토하고 강준영 멘토 오늘 유망주들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염정 멘토께서는 클리오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익률도 궁금하네요. 강주영 멘토는 퓨런티어 자율주행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조만간 자율주행 3단계를 다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뉴스에 나오더거든요. 염정 멘토의 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가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좀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좀 빠져도 좀 덜 빠지고 또 오를 때는 또 더 잘 오르는 이런 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클리오를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주가 흐름은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기당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1분기 매출액도 7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 국내 해외의 고른 성장세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중심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브랜드
브랜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좀 털어내고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클리오의 브랜드인 페리페라 같은 경우가 북미에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이제 그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그러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색조 브랜드들의 상승세가 다 같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 오늘 나온 실리콘트 1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색조 화장품 그리고 OEM, ODM 관련 종목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오 역시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접근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오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가 25,000원에 손절가 2만 원, 단기 유망주로 꼽으신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강주정 멘토가 가져오신 프론티어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아마 시장에서 여러분들 요즘은 프론티어에 대한 얘기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안에서도 이제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공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금 레벨 3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핸들에 손을 놓고 이제 다닐 수 있는 그 수준 자체가 이제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로봇 얘기하면서 그 로봇 얘기를 우리가 조금 다루었는데 거기서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단계로 나누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서비스 로봇 아니면 택배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그 로봇들도 자율주행이 적용이 돼야지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동차용 자율주행 자체가 앞으로 그 시장 자체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LG이노텍이라든지 MC넥스 뭐 이러한 회사들 아마 다 알고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의 이미 부품을 지금 납품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입지가 탄탄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보더라도 이제 성장성 자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수급상으로 보면은 기관들 매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주가 흐름 자체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상승하면 1차적으로 한 3만 3천 원 정도가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4,7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사이에 프론티어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가격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3천 원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 조정을 받는다면 2만 5천 원 언제까지도 조정은 받을 수가 있는데 2만 5천 원 깨지지 않으면 3만 3천 원까지 주가 행보는 변함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가 최근에 뉴스에 좀 언급됐습니다. 어쨌든 간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인프라 통신이라든지 도로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자율주행 레벨 3 이런 데까지 기능을 넣어놓겠죠. 그러고 나서 인프라가 된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단기 유망주로 뽑으신 종목 클리어워거 퓨런티어 확인해봤고요. 이제 중장기 유망주 두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께서 오늘 중장기 유망주로 들고 오신 종목이 WCP입니다. 북미 진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오늘 조선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 순항하고 있다. 강주정 멘토 대우조선해양을 오늘 중장기 유망주로 뽑아오셨습니다. WCP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투자와 관련된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WCP는 오늘 좀 강한 모습 장중에 한 6%에서 7%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상승폭 조금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5%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WCP 그리고 분리막 관련해서 SKIC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종목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효과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빼놓고라도 WCP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상장한 종목으로 사실 주가가 좀 넓은 박스권 내에서 조금은 좀 불안정하게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단가를 낮추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인지에 대한 부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역시 750억 원 영업이익이 160억 원으로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또 워낙에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IRA 세부상에서 사실 분리막이 부품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분리막의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표적인 두 종목 WCP하고 SKI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좀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IRA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일본 업체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미국에서는 현재 지금 좀 크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 업체들은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보다 또 단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 면에서 좀 열의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까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파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이로 캐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WCP 같은 경우가 작년 말 기준으로 8.2억 제곱미터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5년에 약간 3배 정도 늘어나는 24억 제곱미터 정도로 확대될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플러스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캐파 확대가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북미 진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뭐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공식적으로 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작년부터 꾸준히 북미 진출에 대한 부분 타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리막 관련 종목들 뭐 몇 종목 사실 되진 않지만 그 내에서 사실 조금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좀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잡고 접근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상장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빠지는 조금 소외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WCP 이전 최고가가 5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7만 원이니까 이 최고가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중장기 유망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분리막 관련주 WCP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주영 멘토가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대우조선해양 뭐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를 꼭꼭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조선주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수주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주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수주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에 이제 합병이라든지 여러 이슈들 때문에 못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고점을 잡았던 2019년 1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하고의 어떤 합병이라든지 얘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 거의 뭐 박스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뭐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주 부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번 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적까지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정리된 조선주들의 조금 더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수주 부분 때문에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까지도 이제 가능해지고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 자체는 2021년도에 저가 수주했던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한 건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주인이 될지 확실하지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하나로 제대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수주 경쟁 부분에 본격적으로 가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하반기에 이제 카트레 2차 LNG 물량 자체가 일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바닥 부분에 아직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이전에 이제 합병 이슈가 터졌던 가격권이 한 4만 4천 되는데 1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로 목표가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2만 4천 6백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4천 6백 원 제시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고 최근에 이제 대주주까지 하나로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주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뭐 달성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중장기 유망주로한 두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염정 멘토 그리고 강준영 멘토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